출판된 비기너 모델링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박스 형태의 종이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를 크게 만들고 Alt-W 장면의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의 크기는 500의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키보드의 Z키를 누르면 물체를 꽉 차게 볼수 있습니다. F3번 키로 물체의 면이 보이도록 합니다. 3D Max는 기본적으로 물체가 만들어질 때 색상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만 나오게도 할수 있죠. 오른쪽에 보면 Name and Color가 있는데 여기에 색상을 클릭하면 불규칙하게 랜덤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만 물체가 만들어지게끔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색상을 선택하고 Assign Random Color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물체가 앞으로는 선택된 색상으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체가 만들어지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F4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라인이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체를 확실하게 보기가 좋겠죠? 이제 물체를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 모서리에 둥근 모서리를 만들기 위해서 엣지 레벨로 컨트롤 A 모든 엣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챔퍼 세팅 버튼 요 조그맣게 앞에 있는 버튼이 세팅 버튼인데 이 세팅 버튼을 눌러서 챔퍼를 5만큼 지정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3개의 세그먼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보이게 되는데 맥스의 챔퍼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챔퍼가 있고 쿼드 챔퍼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챔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서 챔퍼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쪽으로 삼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쿼드 챔퍼를 사용합니다. 대신 쿼드 챔퍼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값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쪽에 텐션 값을 0.5로 해서 둥근 형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하고 물체가 지금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3D Max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에서 3D 물체 형태를 보게 되는데 물체를 볼 때는 퍼스펙티브, 작업을 할 때는 오소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퍼스펙티브를 누르면 오소그래픽 뷰가 보입니다. 단축키로는 U키를 사용하죠. 앞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펙티브가 아닌 오소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키보드에 U키를 누릅니다. 왜곡은 없지만 3D 물체 형태를 볼수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할때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죠. 자, 이번에 라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선을 추가하고 라벨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별도의 라벨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 물체하고 똑같은 형태로 라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물체 형태에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떼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작업이죠. 그래서 이 물체에서 라벨을 만들고 떼내 보겠습니다. 물체에 필요한 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선택된 엣지를 연결해주는 커넥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커넥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챔퍼라는 명령으로 다시 이 엣지를 벌릴 수도 있죠. 근데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처음 상태로 되돌려 준 다음에 챔퍼도 처음 챔퍼로 만들어 줍니다. 스탠다드 챔퍼. 그리고 값을 이렇게 벌려주면 이런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필요한 엣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하면 앞에 작업했던 것을 되돌릴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위에 모델링 툴에서 Swift Loop라는 명령을 사용하는 겁니다. Swift Loop는 이렇게 녹색 라인이 나오고 녹색 라인이 있는 곳을 클릭하면 그 부분에 선이 추가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원하는 부분에 선을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3DMax에서 어떤 명령이 실행될 때그 명령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속 실행하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실행되고 있는 명령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벨 모양을 만들 수 있죠. 필요한 부분의 면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면을 선택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급자인 경우에는 하나씩 선택할 수 있죠. 또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면 그 전께 지워지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이용해서 추가된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추가해서 원하는 면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드래그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선택이 되겠죠? 한 번을 선택할 건지 여러 번을 선택할 건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한 번에 할수 있는 건한 번에 하는 게 작업이 훨씬 빠르겠죠? 다섯 번보다는 한 번이 빠르니까. 라벨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싶다면 물체를 기울이고 혹은 돌리고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쉽게 선택할 수 있죠.
이 선택된 부분을 떼어내야 되는데 물체에서 떼어내는 명령은 디태치라는 명령입니다. 디태치를 하게 되면 디태치 창이 뜹니다. 기본 옵션으로 디태치를 하게 되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비어있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태치를 할 때는 옵션에서 Detach as 클론을 선택해서 물체를 복사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름을 주고 복사하는 옵션을 체크해서 OK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체도 만들어졌지만 현재 있는 면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물체를 다 만들었다면 이 불필요한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은 없애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선을 선택할 때는 연결되고 있는 선을 선택할 때 더블클릭으로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 선택이 가능하죠. 이렇게 선택된 엣지들은 리무브라는 명령으로 지울 수 있는데 리무브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버텍스에 갔을 때 엣지에 해당하는 점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를 리무브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실행하게 되면 엣지에 해당하는 점까지 한꺼번에 지워지기 때문에 깨끗한 리무브를 할수 있어요. 앞으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엣지 리무브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리무브를 할수 있죠. 컨트롤 키, 리무브. 그러면 원본 물체는 선이 하나도 추가된 게 없이 이 물체를 떼어낸 상태가 됩니다.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 물체의 축은 원래 물체 박스의 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본 물체의 축을 사용하는 거죠. 이럴 때 물체의 축을 항상 떼어낸 물체의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어 옆에 하이어 아키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하이어 아키를 누르고 축을 피벗이라고 하는데 피벗을 물체의 센터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는 단축키를 지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빠르게 축을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알고 이번 시간에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라벨도 만들어지죠. 라벨의 위치를 물체의 중앙으로 맞추겠습니다.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박스의 이 엣지의 센터에 맞추면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스냅이 있어야 됩니다. 스냅은 버텍스와 미드포인트 이두 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스냅을 할수 있습니다. Y축 방향으로 박스의 엣지 센터에 맞춰줍니다. 라벨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체의 색상을 좀 바꿔 놓을게요. 라벨만. 라벨을 보게 되면 색상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냐면 박스의 면과 라벨의 면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겹쳐 있는 걸 해결해야겠죠? 이 겹쳐 있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라벨에 푸시라는 모디파이 명령을 적용합니다. 푸시를 하게 되면 라벨의 면 방향 쪽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라벨이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약간 종이 두께만큼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모델링이 다 완성되면 퍼스펙티브에서 형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퍼스펙티브의 앞자인 P키를 눌러서 퍼스펙티브에서 물체를 확인합니다. 물체가 만들어지면 재질을 줘야 되는데 모델링에서는 기본 재질까지는 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박스에는 머티리얼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재질 아이디 1번을 주고 라벨에는 머티리얼 모디파이어를 적용해서 재질 아이디 2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재질을 갖는 박스가 되는 거죠. 재질 편집기를 열고 두 개의 재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질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를 드래그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기본 상태고 스탠다드 재질이 다 붙어 나오기 때문에 VLA 재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불편하죠. 이것들을 간단한 옵션으로 나오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옵션에서 프리퍼런스 그리고 개수는 5개만 보이게 하고 붙어 나오는 옵션들은 보이지 않게끔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개수만큼 나중에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거는 2개이기 때문에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3개를 지워서 2개로 만듭니다. 기본 VLA 재질을 추가해서 1번과 2번에 놓습니다. 색상을 조금 다르게 해놓는 게 좋겠죠? 1번은 약간 이런 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장면의 두 개를 선택하고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모델링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라벨에 매핑하는 것이 좀 어려운데 처음에는 UVW 맵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레프트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라벨이 보이게 되면 레프트뷰에서 보고 UVW 맵의 매핑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뷰 얼라인 하면 이렇게 매핑이 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핏을 하게 되면 물체 크기에 딱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핑 크기를 지정하면 비트맵을 사용할 때 2번 재질에 라벨 같은 비트맵을 사용할 경우에 쉽게 매핑을 할수 있죠.
이렇게 비트맵을 가져오고 디퓨즈에 연결한 다음 비트맵을 다쓸건 아니기 때문에 라벨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비트맵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게 할 때는 가장 앞에 있는 재질 멀티서브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폭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잖아요. 비트맵에서 크롭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보이게 하는 거죠. 적용 뷰를 보이게 하고 어디를 얼마만큼 자를 건지를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아래쪽도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선이 늘어나여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UVWM의 기준모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검정색이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아래쪽 이미지가 위에 이렇게 걸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색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모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라벨 매핑까지 할수 있는 거고 첫 번째 재질, 박스의 재질에도 비트맵을 적용해서 카드보드 같은 비트맵을 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뷰에서 보이게 하고 멀티서브 오브젝트가 가장 앞에 있는 재질이니까 멀티서브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박스에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초급자일 때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단계별로 가면서 조금씩 스케일이 늘고 이 간단한 물체에서도 사실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조금씩 추가해 가시면 모델링도 재밌고 그리고 사실감도 초급이지만 생기겠죠. 첫 번째 모델링은 여기까지입니다.